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1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1 3절한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24, 25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실제 기도의 삶에 대해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새벽, 미명,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하루의 모든 첫 시작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으나 모든 사역에 항상 기도가 앞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틈날 때마다 시간이 빌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은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가시해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그 유명한 겟세만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에 보면 자기 우편에 있는 강도를 놓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작과 진행과 이 모든 인도 받는 것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에 몰입하시고, 왜24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본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리 현대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이 기적, 이적을 다 부정하고, 오직 인간 예수로만 접근하는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 바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이런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참된 기도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원리스를 이루는 참된 기도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고 또 날씨도 요즘에 보니까 아침, 저녁, 밤으로 아주 선선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새로운 후반기와 또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방향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들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밖으로 나갈지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날마다 매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된다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빌사 일삼으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현장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루 종일도록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은 거의 100% 복음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반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산업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종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속에서 뒹굴고 여기서 불신자들과 많은 일들과 하루 종일 싸우고 시름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업의 현장에서 듣는 말과 소리들은요 거의 100%.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달, 일년 내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이 아닌, 마치 복음처럼 포장되어진 잘못된 사상과 기준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본인도 몰라요. 본인 속에 이미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문화와 사상 속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를 그 강대국 애굽의 애굽의 문화가 뭐겠습니까? 100% 귀신 문화입니다. 100% 흑암 문화예요. 100%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와 사상입니다. 거기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4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무엇이 뿌리내리고 무엇이 체질되었습니까? 노예 생활 할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에게 무엇이 지금 각인되고 있는지, 무엇이 스며들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내재되어 있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봇물 터지듯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요.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녁에는요. 동풍이 불면서 매추라기떼가 몰려들어 가지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땡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불평, 원망, 불신앙으로 덥다, 춥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배고프다. 언제 가나안 땅 가느냐?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하는 영적 상태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세상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과 현장에 완전히 뒤엉켜서 살아가도록, 주신 신분과 권세와 영적 정체성과 미션을 다 놓쳐버리고, 서론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완전히 무장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사단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무장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딱한 가지만 잡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부분 그 아킬레스 끈이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편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루 동안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생각에 속게 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문제와 사건에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편집하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설계하시면 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설계하면 분명히 얼마 못 가서 한계만 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설계할 때에 이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매일 하루 시작 속에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이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매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편집했습니다. 감옥에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무기력하게 무능함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편집했습니다. 말씀으로 편집하지 않으면요, 순간 내 생각에 잡혀버립니다. 순간 염려, 근심, 걱정,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감옥이었지만은 자신이 전도와 성교로 빛을 비추었던 모든 교회들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중요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교회와 현장을 움직이고 설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바로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감옥에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앉아서 모든 교회와 현장, 제자들에게 서신서, 편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현장을 디자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인 로마 보고마를 향해서 매일 디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24의 축복을 말합니다. 24가 뭡니까?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 능력 속에 머무는 것, 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24입니다. 날마다 보고만 해서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멈추는 시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로 25.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4의 축복은 그냥 빼고 그저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이건요 불신자의 사상입니다. 이건요 유애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한 군데 가게 됐는데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간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을 제가 2년 반 전에도 대신방할 때 어, 신방했던 곳입니다. 그때 이제 남편하고 아내분이 같이 이제 신방을 받았는데 그때 그 남편의 상태는 어,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이 남편분이요 완전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왜 일이 잘안 되고 안 풀리니까 모든 걸 삐뚤하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도 복음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마음에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반 만에 또 이사를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이사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분이 안 계세요. 어디 갔냐 하니까 직장 지금 일, 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 아내 집사님이 뭐라 우리 남편이 이제 매일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이 스스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매일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까지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요. 직장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현관문 열고 찬양 부르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일하면서 청소 일을 하시는데 찬양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도,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면,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손과 발이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사바구노 우겨 쌓여 있는 그런 답답한 감옥의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은 놓여져 있습니다. 평생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와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휘저 다니면서 휘집고 다니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캠프를 했던 그 바울이 지금은 그 비좁은 감옥에 모든 것이 막히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을 바울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대부분 낙심하고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이 잡혀가지고요, 자포자기 하면서 불신함과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멈추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쁘게 현장을 다닐 때보다 바쁘게 살아갈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바울은 인도를 받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사역들이 점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현장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없이 현장과 지역과 도시로 수없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뛰어다닌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편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모든 지역, 모든 교회, 모든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바울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편집, 설계, 디자인의 시간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 원리스되는 기도 속으로, 내 야망과 내 도전이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멈춤의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 능력과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